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전도훈련 1단계 육가하는 날인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 속에 또 전도의 축복 속에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전도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교회에 중요한 전도하는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주셔서 현장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에 갇힌 자를 빠져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이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인데 7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까지.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리라. 11절이 참 11절 잘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모세에게 80세 되는 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모세가 여기에 응해야 되니까 순종, 믿음으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결국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결국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경배. 예배. 이게 전도자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이거 안 되잖아요. 분명히 영접하기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왜 아버지를 안 부르냐면요. 여러분, 결국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잖아요. 인간을.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하고 우리들 축복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행복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합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1장 31절에 보니까 심이 뭐라고요?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우상으로, 네피림으로, 바벨탑으로 그런 자에게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백성을. 그리고 그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뭔가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가는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부분에 그냥 당위성 얘기했고요. 일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육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전도의 부르심에, 복음 전거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반응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도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교회, 지역,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놓치는 거야.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이 전사님을 통해서, 또 지역장님을 통해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결론 부분 보면 결국 생명구원이라는 단어를 목사님 말씀 쓰잖아요. 생명구원. 생명 살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는 그 메시지 들으면 해야지, 내가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들리는데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런 결론 부분이나 또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생명 살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족하지만 어떤 마음이 오냐면, 아 그래 부족하지만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해야지, 그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 그래 부족하지만 그 생명 구원하는 자리에, 생명 살리는 전도 현장 속에 내가 있구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지금 여기라고, 여기 여러분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구역, 모임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면서 저 뭐냐면 내가 선 자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지역.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풍보동 살 때는 좀 괜찮았는데, 여기 고촌이라고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2년째 살고 있는데, 관계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뭐 이렇게 상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내가 처한 곳, 부르심의 장소 그러잖아요. 장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처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친다.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사야에도, 이사야 60장 1절 3절에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분명히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해야 되는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해야 되는가, 그냥 마음으로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에 반응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8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그 우리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계시잖아. 그다음에 또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제 뭐라고요? 가라 그러잖아. 가라. 현장이잖아요.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러잖아. 10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바로에게 보내요. 보내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더니 물론 파괴됐지만 원죄 안에 있지만 이 파괴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이제 뭐 형상은 없고 그냥 껍질만 있지만 자연인이지만 이들을 사단의 손에서 빼내라. 내가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울부짐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울부짐에서 고통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당연히 가겠습니다. 해야죠.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사도 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소원. 하나님의 소원에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이잖아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로 전하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 이게 이제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뭐 이대로 다 하지 않겠지만 그 뭔가 말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겸손이겠죠. 내가 뭐 준비된 게 뭐 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광대한 땅으로 이끌어내라.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말씀에도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냐 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쭉 하는데 결국은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죠? 모세는 또 40년간 미디안에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진정한 언약인 이 복음 그리고 자기를 애굽에서 왕의 아들로 키우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이제 전도선교잖아요. 전도선교 못 깨달은 거죠. 못 깨달은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복음도 잘 몰랐고 그죠? 전도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언교회에 와서 복음을 많이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전도도 알게 되어지고 그럼 당연히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지역의 캠프든 제가 5강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다니면서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니면 캠프를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 내 백성이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그 벽돌 가지고 라암성을 짓고 성읍을 지면서
고된 일로 인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의미하면 다르잖아요. 그 학대하는 고통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들을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이제 가도록, 그게 사실 신정국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사실 애굽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거를 못 깨달은 거죠. 언약도 못 깨닫고, 또 이스라엘이 왜 노예 생활하는지도 못 깨닫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430년 이후에 분명히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시킬 것을 못 깨달았고, 당연히 뭐 여기서는 결국은 같은 동족끼리 싸우니까 동족하고 다른 사람, 그 애굽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을 싸우니까 자기 편 들어가지고 쳐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을.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자기 목숨 밑으로 오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 미디안 강야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이 미디안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같아요,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고, 나의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끝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체질과 환경을 싸워 이긴다 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육신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내 체질 때문에 못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런 사상이 하나 있어요. 뭔 사상이 있냐면요, 뭐 저희 교구도 뭐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저 김포에도 보면 장로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요, 그 세상적으로는 그 남자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은퇴하시잖아요, 나이가 있으시면. 그러면 보통 전문 기능직 아니고서는 이제 은퇴하시면 그냥 뭐 그냥 지내시더라고요. 또 또 노년에 사실은 또 돈 없는 분들은 또 너무 또 쓸쓸하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것들 보고,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은 은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모르는 거죠. 사모르는 은퇴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은퇴합니까? 우리를 이제 지금까지 마치 대통령을 경호했던 그런 경호처들 또 수행원들이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났다고 엄말 기간에는 뭐 몇 명을 하겠지만 그 경호처에서는 손을 떼잖아요. 그죠? 경호처에 손을 떼잖아요. 뭐 감옥에 갔던 대통령들은 더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너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집사야, 이제 너에 대해서 안 도와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갈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게 뭐냐면 이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사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여기에 뭔 은퇴가 있고 여기에 무슨 직분이 있고 여기에 뭔 나이가 있냐. 이 전도자의 삶은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은퇴가 노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새로운 거죠. 근데 모세는 이게 사실은 이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과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오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쉬지 않고 우리 복음성과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그 청년의 찬양 중에 그 찬양 들게 돼요. 울림의 소리, 뭐 울림의 소리인가요? 땅끝에서 들리는 울림의 소리 들리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뭐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복음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23절에도 보면 처음부터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모세는 처음부터 부르신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렘넌트 출신들 제가 또 산업장에 산업 현장이나 사업장에 가끔 이제 30대 초반의 분들이나 이렇게 후반에 이렇게 렘넌트 출신들의 이제 이렇게 그 결혼해서 그런 사업장에 가보면요 기도 제목이 분명하더라고요. 뭐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 점수를 날라 살리기도 하고 이 사업장을 통해서 선교 전도에 쓰임 받고 교회 헌신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 똑 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반드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부분이 렘넌트들에게는 정확하게 있어요. 깨달은 거죠. 근데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다 갖췄는데 언약과 전도만 선교만 놓쳤다니까.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라. 모세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이 강의하면서 제가 은혜가 되네요. 파묻혀 있는 거라. 파묻혀 있는 거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 그러잖아요. 전도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근데 보세요. 미디안 강야에서는 이 미디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언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포기하게 한 거죠. 그리고 전도 선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가 하면서 이제 했을 때 우리 출애굽기 3장에 80세가 딱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보세요. 부르심이죠. 80세가 될 때 딱 부르신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 얘기를 하죠. 그 내 백성이 이제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시기.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미디안에서 비참하고 울적한 삶을 영위하며 남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미디안에서. 이 말은 그런 상태도 있었지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복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많은 훈련을 받았냐. 그럼 뭐 요즘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많이 치유받았고 상구삼도 알고 회복도 알고 24시도 알고 뭐만 딱 하나 하면 됩니까? 이 시대의 부르심의 사명인 이 전도자의 삶, 전도라는 부분에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시편 32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틀리지만 이 전도라는 것이 그냥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잘 된다 안 된다 뭐 열매 있다 없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거는 그냥 하는 건데 굳이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문제 되어지는 전도라든가 전도자의 삶이라든가 이런 관점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고 훈련이도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이라든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70인도 훈련시키셨어요. 각 동네로 보내면서 훈련시켰거든요. 처음부터 되어진 게 아니니까 그 필요한 거죠. 당연히 안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제자의 관점으로 전도자의 관점으로 볼 때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냥 전도 자체로 보면은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라는 것은 나중에 한 얘기가 나온 거지만 시스템 전략은 나중에 얘기해요. 그냥 전도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많아지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전략이 나온 거죠. 본질이 중요한 거지. 자, 시편 48편 14절에도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치며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훈계하고 지도하고 책임지시지만 이 전도의 여정 속에 전도자의 여정 속에 가는 것도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훈련도 되어지기도 하고 뭐 우리가 보통 훈련 캠프라는 것도 있고 뭐 응답 캠프도 있고 뭐 제자 캠프도 있다 그러잖아요. 보여주는 것도 있고 과정이 있는 거죠 다. 실제적인 거는 그러면 내년에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자 내용이 뭡니까 내용? 내용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 백성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세는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광야로 갈 때 출애굽 시킬 때 모세는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모세오경이냐 모세오경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이거든요. 이 모세오경을 사실 모세가 썼어요. 복음의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될 정도가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겸비한 가운데 이 모세오경 창세기 얘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거니까 엄청난 거겠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모세는 이 8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더 확실하게 창세기 3장 15절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을 더 이 현장에서 출애굽시킬 때 피의 예배로 희생 예배라 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너무 비평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친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식구들은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현장에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 복음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복음 알 수 없잖아요. 현장에서 복음 더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의 위대함들이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것들을 더 실감하게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이 두 가지가 확대적으로 하잖아요. 복음이 너무 확실하고 현장이 너무 확실하니까 다른 데 봤을 때는 인간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미가 없다고. 메시지도 너무 확실하니까 인간미가 없대요. 너무 확실하니까 다락방 멤버들이 너무 복음이 확실하고 메시지가 확실하고 현장이 확실하니까 인간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죄송한데 저는 강원도거든요. 이 경상도 분들이 딱 따뜻한데 메시지도 경상도 분들이 이 여자분들도 그렇고 스피치 언어가 탁월한 것 같아요. 뭐랄까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부르심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정확한 시기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 내용이 뭡니까? 당연히 이제 뭐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육신적으로 고통 당하는 모습들인데 우리는 이 12가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딱 부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뭐 새로 듣는 분이 있으면 이 전도연 너무 이렇게 들으면 새가족 메시지라든가 구원의 길 이런 게 다 복음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전할 때 복음 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거 조금 더 들으시면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캠프할 때 A4 용지 딱 가지고 가가지고요. 관계니까 구원의 길 겨울이거든요. 똑같이 안 해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다 하고 어떤 권사님은 이거 판이 있더라고요. 이거 판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확신 여기 세 번째 나오는데 자기 확신,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답. 이게 이제 가라, 가라, 가라 이렇게잖아.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답은 함께라는 단어 꼭 기억해요. 함께 확신 함께하고. 모세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12절에도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성세면에 함께 계시니까 당연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만족하시는 고린도후서 3장을 들으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잔이라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염려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그리고 대대에 기억할 나의 편이라.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가게 되어지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반드시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목적. 부르심의 목적. 그들을 모세를 하는 부르심 목적은 그들을 약속의 땅 또 희생 제사 그리스도잖아요. 참된 예배 희생 제사를 지내 희생 제사를 모시고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희생 제사라는 말은 양의 피인데요.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셨다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잖아요. 자, 부르심에 대한 시기와 내용과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라. 우리를 부르신 시기와 내용과 목적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이 예언교회를 통해서 모세에게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의 40년을 하나님 부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사실 다 필요하거든. 저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도 해야 되고 손자 손녀도 낳고 그리고 뭐 취직도 하게 되고 좋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 통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뭐 또 사위도 맞이하고 또 며느리도 맞이하고 새로운 가족도 되고 또 손자 손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행복과 당연한 어떤 즐거움도 이제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 언약이라는 단어를 80년 만에 완전 결론 내리게 했던 것처럼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행복, 복음을 전하는 행복, 사역하는 행복 속에서 따라오는 것들이지, 자녀 키우고 결혼하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땅 사고 집 사고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도할 때 언제든지 얘기하거든요. 상대적과 절대적인 게 있다. 이걸 이해하더라고요. 이번에 캠프 가서도 얘기하는데,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도 특히 저 제가 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은 아, 공주 같은 사람 만나서, 신데렐라 같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그 공주의 부모님 왕자 같은 왕의 부모님을 배경으로 신기루거든요. 그러면 난 내 인생은 다 풀릴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상대적이란 말은 보통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그 무언가 가진 사람 보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런 아내, 저런 남편, 아니면 저런 배경, 저런 돈, 저런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삶에 무슨 어두운 터널이 지나갈 것 같고 뭔가 희망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아내, 남편, 가정, 아파트, 돈 가진 사람도 자살하고 이혼하고 공황장애고 우울증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지탱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얘기하면요 대부분 인정하더라. 필요하다. 필요한데 이것은 행복의 내 인간의 생로병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절대 조건은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하더라고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대적인 것은 복음 누리고, 모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80년 고생했잖아요. 그 부르심의 반응에 못해가지고 복음의 반응과 복음 증거하는 반응이 안 됐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남은 생애가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걸 따라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걸 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생명 걸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결혼하고 뭐 맞이하고 그건 당연히 따라온 거지 거기에 생을 걸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고 복음 안에서 마무리 잘하고 복음 안에서 영육간이 건강하게 임마누엘을 살고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절대적인 거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캠프하는 일을, 지역 모임하는 걸 그 우선순위 왜 못 듭니까? 그게. 아니 우선순위 왜 못 드느냐고요. 거기에 행복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하잖아요. 저도 필요하죠. 선교하면 다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부르심에 처음에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 부르심에 깨달으려면 완전 복음 속에 여러분 들어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393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형상, 뭐 생기, 뭐 24시, 그 기도하면 복음 누리는 거하고 난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만 발견되겠지. 그게 우리에게 부르심에 응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 누리는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자, 사명자에게 주신 약속이라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사명자에게 출애굽기 3장 20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현장 속에서 반드시 기적을, 이적을,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예원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공동체, 237 5천조를 살리는 교회. 우리 목사님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을 깊이 있게 내야 됩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피의 언약 속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모세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결국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참 복음을 설명하고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우리 모든 부분이 창세기 다 찾아내잖아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르심 이전에 많은 과정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서 많은 과정들을 갈등도 주셨고 또 문제도 주셨고 남이 모르는 부분 주셨다니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복음 체험하도록 그리고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 정확한 미션 발견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일어서도록 각인 뿌리치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오직이란 말 나고 집중이란 말 나고 사십이란 말이 집중하면 여러분 다 치유됩니다. 많은 부분에 치유됩니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이 어떻게 응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그러면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모세를 바라보면서 순종을 딱 해야 됩니다. 자, 지도자의 확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도자. 지도자란 말은 우리 개인일 수 있죠. 당연히 아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저도 그러거든요. 사역하고 반드시 가면 또 캠프 같은 거 하고 집에 반드시 가면 뭐 다른 분들처럼 막 잘 쓰질 못해요. 막 기록을 해야 되는 기억이 잘 안 돼. 그래도 가면 반드시 사역했던 현장을 놓고 그다음에 캠프에 있던 사람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이 평신도 분들하고 만나는 것이 이 만나서 사역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늘 보지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리 교회는 워낙 크니까 교회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역 현장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만나니까요. 되게 은혜돼요. 되게 은혜돼. 행복한 거죠. 물론 좀 뭐 저에게도 못난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반드시 나를 통해서 지역에 복음과 전도가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뭔가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 있어요.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보세요. 8절. 내려가서 이제 가라. 내가 보았으니 10절에도 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근데 모세는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순간순간 그런 게 와요. 저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니까 그렇죠. 우리는 무능하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저도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새 힘을. 이사야 40장 28절에 30절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유월 낭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도 있잖아요. 딱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가라. 하나님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모세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80년은 자기 내면 속에 물론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 내면을 살폈다면, 광야에서의 40년은 사실은 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리더자로서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이제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 폭발하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린,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지도력들이 살아났어요. 그게 함께 하심의 능력이라.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창조의 능력이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 전할 때, 사역할 때, 지도자를 쓸 때 하나님 나를 갱신시킨다는 거잖아요.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집에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때로는 그때가 필요하죠.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는데, 했으면 지옥에 가요. 구역에 가시라고. 그러면 캠프에 나가시라고. 그래야 영육관에 치유가 되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는 자기 내면을 통찰했지만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는 날라서 날랐어. 여러분, 나이 관계없습니다. 그게 그 오늘 복음서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날이 오도록, 봄날이 오도록, 새 희망이 곧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과 복음의 능력이라. 청춘이라, 청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여러분 지도자 확신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이런 여러분 집중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걸요. 현장으로 가라. 기도해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 저는 이게 가끔 이렇게 그 캠프 현장이잖아요. 그 해외 캠프 가면 되게 막, 사실은 저 이게 그 비행기 타는 거, 외국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거의 동남아시아만 갔습니다. 십몇 년 동안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태국 같은 경우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거의 주로 갔어요. 외국 가는 거 별로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렇게 막 이번에 이제 이번 여러분 녹화하지만 제가 이제 태국 가거든요. 찬양이 뭐 그런 찬양이 많이 나요. 237 나라에 대한 찬양들이 부르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기도 하잖아요. 갈 만큼, 해외 나가서도 누릴 만큼, 체질, 문화, 어느 누릴 만큼 내 예민한 생각,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특히 여기 태국 현장에는 95%, 99% 불교 현장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복음비전 강요할 건데 말할 수 있는 믿음과 누림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부르셨다는 거예요. 8절에도 내려가서 데리고 가라. 확신해야 돼, 확신.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한 명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캠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 그거죠. 요모세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행전의 역사였죠. 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다섯 가지 응답의 원문, 성령의 역사, 현장의 변화, 제자의 수, 전도의 문, 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일어나고 뭐 성, 그다음에 뭐 천하 인간의 구름은, 이런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그게 꼭 거기에 뭐 꼭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겠지만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도라는 현장에서 전도에 대한 증거,
전도에 대한 열매, 전도에 대한 응답들을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지금까지 많이 주셨지만 더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홀로 있을 때 이 모세처럼 복음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복음 전하도록,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부르심에 응하는가, 순종하는가, 우리의 연약함과 육신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적인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어떤 기적으로 되지 않는데 피 묻은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그 복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재앙으로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멸망받을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